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정확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공의 열쇠죠. 여러분은 이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차트의 상승과 하락 추세를 정확히 파악해주는 슈퍼 시그널이 여러분의 투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게요. 이번 주말 동안 시그널이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8월 24일과 25일에 대한 백테스트이며 최고점, 최저점 기준으로 계산해서 카운팅해보겠습니다. 8월 23일에 매수 신호가 떴던 거는 24일로 넘어왔기 때문에 24일 날짜로 계산을 해볼게요. 23일 21시 48분에 매수 신호를 줬던 건 24일 8시 51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대략적인 기간은 11시간 정도 걸렸네요. 현물 기준으로 6.47%가 올랐고 레버리지 40배 기준으로 258.8%에 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11시간 기다려서 258%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8월 24일 8시 51분에 나왔던 매도 신호는 최저점을 찍었던 가격이 63626이고 레버리지 40배 기준으로 20%에 대한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매수 신호는 8월 24일 14시 21분에 나왔고요. 진입할 수 있었던 가격은 63983입니다. 이후 최고점을 찍었던 가격은 64491이고 현물 기준으로 0.8%가 올랐지만 레버리지 40배 기준으로 32%에 대한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신호는 8월 24일 20시 24분에 나왔고요. 진입 가격은 64.1K 부근, 이후 최저점을 찍었던 가격은 63.8K 부근입니다. 레버리지 40배 기준으로 14.8%에 대한 수익이 나왔어요. 네, 그 다음 신호는 25일 1시 27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 진입 가격은 64.1K입니다. 이후 최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64.4K 부근이고 현물 기준으로 0.4%, 레버리지 40배 기준으로 16%에 대한 수익이 나왔네요. 그 다음 매도 신호가 나왔던 거는 8월 25일날 나왔고요. 새벽 6시에 네,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진입할 수 있었던 가격은 64K 그리고 저점을 찍었던 가격은 63.5K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신호가 뜨자마자 조금 빠르게 잘 내려가준 케이스네요. 레버리 40배 기준으로 약 30% 이상에 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다음 매수 신호는 8월 25일 9시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후 고점을 찍었던 가격은 64.5K로 22.4%에 대한 수익이 나왔고요. 다음 두 신호는 약간 횡보가 나오면서 손절이 짧게 연속 두 번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 구간이 횡보가 좀 심했던 구간이고 개미들을 데리고 좀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호가 나올 때마다 끝까지 계속 따라가주셔야지만 앞에 이렇게 짧게 손절 친 부분들에 대해서 멘징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 매도 신호는 8월 25일 15시 9분에 나왔고요. 최저점은 63.7K 부근이었고 레버리 40배 기준으로 18.4%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 앞에 지금 손실 본 두 개가 충분히 멘징이 됐죠. 이후 8월 25일 20시 30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요거는 지금 26일로 넘어가서 종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번 카운팅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 동안 약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총 10번에 대한 포지션을 종료를 할 수가 있었고 10번 중 8번은 수익, 2번은 손실이 났습니다. 총 수익은 417.2%에 대한 수익이 났고 총 손실은 14.8%에 대한 손실이 났어요. 따라서 순수익은 403%가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400%가 넘는 수익을 이렇게 쉽게 챙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신호들만 따라가서 수익을 챙긴 횟수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차트를 볼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최고점, 최저점에 팔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여기 올라가다가 중간에 여기서 파는 거 이것도 못하시겠어요?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운팅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수익률 장난 아니죠? 지금 눈으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이런 수익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조만간 출시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 이 시그널 무료로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왜냐? 써봐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테니까요. 언제까지 깡통만 차실 겁니까? 코인 세금 2년 유예되신 거 다들 아시죠? 2년간 돈 쓸어 담을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은 없어요.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실 때까지 잡아드릴 거고 교육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되면 그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물론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여드렸죠. 레버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반만 따라해도 몇백 프로 수익은 월에 그냥 나옵니다. 현재도 많은 회원분들이 사용 중이시고 계속해서 보다 더 베스트한 타점을 잡을 수 있게 연구 중이에요. 어디 이상한 리딩방 같은 데 가서 눈탱이 맞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혼자 투자하세요. 그래야 돈 법니다. 뉴스고 정보고 무슨 소용입니까? 솔직히 코인 시장은 차트 움직임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슈퍼 시그널 한번 받아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슈퍼 시그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